4K 모니터가 29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걸 또 사라고?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비싼 장비들을 리뷰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성비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아이템, 이게 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얘를 살펴보면서 페이퍼 스펙만 봤을 때는 이것만큼의 가성비를 주는 그러한 제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뭐 13인치, 15인치대가 너무 작고 집에서는 더 큰 화면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러한 아이템이라서 저도 구입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구입한 모델은 주연테크의 V28UE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29만원대 정도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을 구입할 때 한 가지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판이라기보다는 후속작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제품은 모델명 뒤에 M이라는 게 붙었거든요. 기존 모델과의 차이라면 피벗대는 스탠드가 들어갔고 타입C를 통한 65W 충전, 그리고 리모컨이 빠진 모델이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났었는데, 저는 비교를 해보니까 어차피 피벗대는 스탠드야 그냥 이제 저렴한 모니터암을 하나 구입하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3만원이면 거의 한 10%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가성비를 위해서 기존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무결점 스티커라는 게 붙어있죠. 근데 저는 항상 모니터를 구입할 때 드는 생각이지만 이제는 무결점이라는 게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물론 저는 얘를 구입하면서 무결점이 이제 행사가로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무결점이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 무결점 스티커 하나 붙는데 2만원 추가되는 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무결점이라는 건 쉽게 말해 이제 결점이 없는, 보통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없는 것이 무결점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웃긴 건 저는 이 무결점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이것을 모두 검수를 해서 결점이 없는 제대로 된 제품을 배송해주는지 알았지만 무결점 스티커가 붙잖아요. 그럼 교환할 때 불량화소 기준만 달라질 뿐이지 제품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모니터에서 무결점이라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뭐 4K의 DCI P3 HDR OD 모니터를 살 때 이 OD라는 것도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얘는 위에 있는 오버드라이브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 모니터의 응답 속도를 강제로 올린 것인데, 비유를 하자면 CPU의 오버클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버드라이브를 썼을 때의 단점이라면 뭐 색감이나 역잔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얘는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SB Type-C, 얘는 심지어 리모컨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역시 가성비답게 봉인 라벨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열었을 때 모니터가 택배 왔을 때 부서지진 않겠다. 안에 고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품이 쏟아졌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니터 절대 이렇게 뒤집어서 열면 안 됩니다. 구성품이 꽤 모니터치고는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스탠드를 연결하진 않았기 때문에 비닐을 벗기지 않고, 요거는 모니터에 연결하는 스탠드, 얘가 역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다. 뭐 어차피 이 가격대에서 더 좋은 퀄리티를 바라는 건 좀 많은 욕심이긴 하죠. 조립, 나사를 돌리지 않는 건 편하다. 요즘에는 거의 베젤리스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면 디자인에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하죠. 그나마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밑에 주연테크의 로고같이 이제 J자가 있는데 주연테크 풀네임을 박지 않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있는 모니터, 쟤도 주연테크 게이밍 모니터인데 쟤는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일단은 좀 아쉬운 편이긴 해요. 파워 케이블 있고, 얘는 HDMI, DP 케이블도 함께 주고, Type-C 케이블도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또 건전지도 모두 기본 구성품으로 주고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지만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불량이면 다시 보내야 되니까. 안 켜지는데? 오! 켜졌어. 그 다음에? 와, 모니터에서 리모컨 주는 거는 저는 처음 구매해보는 것 같은데요? 뭔데? 아, 내가 건전지 반대로 끼웠네. 뭐야, 밝기가 엄청 낮은데? 2 weeks later.
이제 제가 한 2주 사용했나요? 진짜 기대와 다르게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만족감, 가격 대비 완전 대만족했습니다. 오랜만에 찐으로 만족하는 모니터가 바로 이 녀석인 것이죠. 물론 모니터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질도 더 좋고 만족감이 더 좋기는 하지만 가격 대비 만족감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삼성의 4K 저가형 모니터와 비교했을 때 약간 패널이 노랗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옐로우와 그린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요거는 살짝 수정을 해줌으로써 쉽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 패널 자체, 색감 자체도 삼성 거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단점은 없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니터의 마감이 삼성이나 LG의 저가형보다 훨씬 더 구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디자인 또한 매우 구렸습니다. 패널부터 보자면 4K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야각은 IPS 패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좋은 편이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28인치인 것도 딱 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제 메인 모니터가 32인치인데 그것이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얘는 집에서 사용하기에 완전 딱 마음에 드는 사이즈였습니다. DCI P3 90%, sRGB 100%로 색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꽤 좋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4K 해상도의 쨍한 맛이 더 좋게 느껴진다랄까? 게다가 보통 이러한 모니터들은 글레어와 논글레어로 나눠지게 되는데 글레어는 쨍한 맛이 있지만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한 반면 지금 얘를 보잖아요? 얘도 살짝 틀어보면 이렇게 빛 반사가 글레어가 아닌 논글레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4K의 장점을 더 극대화해줬습니다. 밝기는 300 칸델라로 살짝 이제 조명이 강한 스튜디오, 그리고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살짝 조금 밝기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기에도 이제 괜찮은 밝기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특히 저는 집에서 사용할 때는 좀 괜찮은 밝기였지만 이렇게 이제 좀 밝은 환경에서는 조금 어두운 밝기다. 그것도 살짝 단점이긴 하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모니터의 기본 세팅값인데 처음 얘를 개봉하고 설치했을 때 기본 모드는 너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밝기가 처음에 50%였는가 그랬는데 그것도 100% 올렸을 때 밝기가 그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밝기 밑에 명암이랑 블랙 라벨이 있었는데 150, 50 이렇게 세팅하니까 그나마 좀 볼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세팅하면서 좀 크게 단점이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저처럼 전자기기를 좋아한다면 밝기를 올리고 블랙 라벨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서 사용하게 되지만 일반 유저분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처음에 모니터를 설치하자마자 괜찮은 수준의 밝기나 색감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개개인이 새롭게 이제 세팅해야 되는 얘는 절대 그러한 모니터가 아닌 것이죠. 게다가 세팅에 굉장히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메뉴 세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에너지 세이빙 때문인지 안 쓰면 자동으로 이제 모니터가 꺼져서 이제 계속 켜줘야 되는 귀찮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설정에 가서 USB 웨이크업도 켜기 되어 있고 이렇게 실제로 설정을 해야 그나마 이 모니터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기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가격이 저렴한 만큼 굉장히 불친절한 모니터라는 거죠. 프리싱크와 G싱크 호환을 지원하지만 뭐 사실 이러한 것은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라서 전혀 필요가 없죠. 생각해보니 실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4K 60프레임 HDR 영상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HDR 컨텐츠는 다소 그가 많이 실망스러운 편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최대 밝기가 300 칸델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얘를 HDR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산다, 그거는 조금 비추를 드리고 싶다. 단자의 구성은 HDMI, DP, Type-C, Type-B, Type-A 두 개, 오디오 아웃과 DC 단자가 있습니다. 얘를 보면 단자의 구성도 되게 다양하고 특히 리모컨이 기본 구성품으로 주더라고요. 보통 모니터를 컨트롤할 때 요렇게 이제 모니터 뒤에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게 오래 사용하더라도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만약 이 모니터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한 대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 하나, 노트북 하나 이렇게 연결했을 때 소스를 지금은 타입C로 모니터를 연결했지만 만약 데스크탑이 DP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리모컨의 DP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환되고 다시 타입C를 누르면 입력을 리모컨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는 한데 그냥 스피커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장점이 얘가 일반적인 HDMI나 DP를 떠나 타입C로도 모니터 출력이 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여기 맥에다가 연결을 해놨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 맥북에 연결해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케이블을 빼면 모니터에 연결이 끊기고 케이블을 연결하면
아주 쉽게 다른 단자 없이 모니터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HDMI나 DP를 쓰기 위한 모니터는 약간 이제 여기 허브를 달아갖고 연결을 해야 됐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물론 Type-C가 있다고 해서 모든 노트북에서 출력되는 것은 아니고 C타입을 통한 모니터 출력 기능을 지원해야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완전 저가형 노트북이 아니라면 요즘은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죠. 심지어 여기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조금 쩌는 기능인데 이 모니터 자체가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C 케이블을 연결하게 된다면 모니터 출력과 동시에 노트북이 함께 충전되는 방식인 것이죠. 요게 예전에 LG 울트라파인이 이러한 기능을 지원했었는데 얘는 29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충전됨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요것을 눌렀을 때 현재 배터리는 100%, 그리고 최대 충전은 6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60W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 판매 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 실제로 2주 정도 사용해보니까 60W로 노트북의 충전이 계속 꾸준히 가능했습니다. 아이패드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갤럭시 탭도 그냥 꽂기만 하면 출력이 바로 될 거예요. 요렇게 충전이 된과 동시에 외부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레어와 논글레어의 차이가 나오죠. 지금 갤럭시 탭은 빛 반사가 심한 글레어 패널로 되어 있고 여기는 논글레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 반사가 글레어보다는 많이 작은 편입니다. 일단 USB Type-C 출력을 한과 동시에 60W 충전되는 것 자체가 이 가격대에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2주간 사용해본 결과 얘가 299,000원, 그게 30만원 정도 하는 모니터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가성비 모니터였습니다. 진짜 제가 집에서도 지금 게이밍방을 꾸미려고 조금 무리해서 이제 4K 144Hz 되는 모니터를 구입하려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진짜 게임을 안 한다면 그냥 얘를 계속 쓰고 싶을 정도로 가격 대비 만족감이 진짜 좋았습니다. 물론 윈도우에서 쓴다면 하이 DPI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별로일 수는 있고 그나마 좀 강추를 한다면 맥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에게 진짜 강추하고 싶은 모니터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맥의 특성상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표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4K 모니터를 쓴다면 진짜 만족감이 엄청날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은 맥북을 쓰는 유저, 그 다음 조합은 윈도우 노트북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니터는 사실 이제 Type-C를 보고 거의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에게 좀 좋을 것 같고 데스크탑에서 쓰기에도 가성비가 좋긴 한데 이 60W의 이제 Type-C로 충전되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맥북에서 이 모니터를 쓰는 것만큼의 만족감은 사실 주진 못할 거예요. 요즘에는 30만원대 모니터의 가성비가 쩔긴 쩔구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많은 분들께서 모니터가 30만원이면 꽤 비싼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4K 해상도에서 오는 그 만족감, 그리고 Type-C나 60W 충전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보다 보면 아마 금액이 거의 100만원대 가까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4K 모니터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스펙부터 엄청난 가성비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 40만원 50만원대로 가면 대기업 모니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20만원 더 추가해야 이제 그나마 이제 대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데 또 그 제품은 USB Type-C로 충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사실 스탠드에 붙였을 때 수평도 잘 맞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패널 자체만 봤을 때 가성비,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괜찮은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